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성본부 김익택 수석입니다 오늘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을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원가에서 이기면 되고, 품질에서 이기면 되고, 서비스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자금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요구하는 변화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경쟁의 본질이 원가라든가 품질, 서비스에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속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제품의 품질은 2000년대 식스시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 이제 무결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는 90년대 3, 4년 되던 것이 최근에는 몇 개월, 몇 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셋째, 가격 측면에 있어서는 글로벌 소싱과 글로벌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연초의 가격이 연말이 되면 3분의 1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대응 요소에 있어서는 바로 유연 생산 시스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라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면서 개별 고객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 방식 또한 JT에서 이제 OPT로 즉 다시 말해 가지고 마이너스 재고 해전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진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품 가격, 고객 대응에 있어서 시간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드 타임입니다. 리드 타임이라고 하면은 일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다음에 일이 완료되는 시점을 리드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주문의 리드 타임은 고객이 주문하면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점까지를 주문의 리드 타임이라고 하고 생산의 리드 타임은 자재가 투입되는 시점에서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를 생산의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주문의 리드타임이든 생산의 리드타임이든 리드타임이 짧아질수록, 짧아질수록 제품의 결함이 발생하면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조기에 발견하고 품질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더 좋게 갖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생산의 리드타임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산시설을 100% 활용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공기에서 공기를 줄이는 것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미 통념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리드타임을 줄이면 줄일수록 들어가는 사람의, 사람이라든가 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원가를 뚝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 대응 시간입니다. 고객 대응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 리드 타임이 짧아질수록 고객이 뭘 원하는지 시간 축이 짧기 때문에 고객이 뭘 원하는지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측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시간이 짧아지면은 고객이 욕구가 변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고객으로부터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이라든가 가격, 고객 대응에 있어서 시간을 줄이면은 모든 게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경영 요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극의 목표는 현재도 돈을 벌고 미래도 돈을 버는 게 궁극의 이제 목표입니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돈은 꽉 부여잡고 투자하는 돈은 최소화시키고 나가는 돈은 되도록 나가지 않게끔 최소화시키는 일입니다. 부두세가 되면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죠. 들어오는 돈은 축적하고 나가는 돈을 최소화시키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거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바로 제약자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예를 든다면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제품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그를 개발하고 구매하고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의 생산량, 산출량, 매출액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연구개발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제품 품질 실력이 형편 없다고 한다면은. 제품의 생산량은 품질 수준만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약한 고리, 제약 자원을 찾아서 그 제약 자원을 해소하는 것이 돈을 버는 접정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공정을 보겠습니다. 자재를 투입해서 A 공정, B 공정, C 공정, D 공정을 거친다라고 했을 때 D 공정이 만약 에러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에러 공정 폭만큼 생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L 공정, D 공정인 L 공정을 해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다음에 C 공정이 L 공정이 되고 C 공정의 L 공정을 해소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은 A 공정이 L 공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약 자원을 해소를 하게 되면은 계속 이동하면서 새로운 제약 자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의 자원을 균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회사 내에 제약 자원은 끊임없이 존재하지만 경영 자원을 풀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목표와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제약 자원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약자원의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을 줄임으로써 경쟁 요소인 제품과 가격과 고객 대응을 더 좋게 할 수가 있고, 제약자원의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제약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여러가지 어떤 그 이익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목표로 하는 기준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익 목표라고는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익이라고 하는 형태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바로 제약 자원을 중시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당 부가가치라고 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한 보겠습니다. 부가치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 같은 변동비가 투입돼서 자산이라든가 인력이 제품으로 만들고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했을 때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에서 직접비와 같은 변동비를 빼면은 바로 부가치가 됩니다. 문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사람의 활용도를 얼마만큼 유지할 거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사람은 쓰지 않으면은 쓰지 않으면 비용으로 고스란히 사장되는 자원들입니다. 자산과 설비와 사람을 활용을 하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설비들이 설비자원들이 얼마만큼 수익 창출하는 데 기여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당 부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창출하는 속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돈을 얼마만큼 속도 있게 우리가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시간당 부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측정의 방식도 전부 원가 계산보다는 부가가치 회계 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업 회계를 보면은 재무상 대표. 손익계산서 특유의 두,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의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매출과 비용, 그 다음에 이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들은 서로 어, 상호작용을 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익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과거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관리비, 모든 비용을 종합해서 이익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노후비라든가 제조 간접비라든가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고정성 경비입니다. 굳이 매월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비목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월 의사결정의 속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비용, 그게 바로 재료비 같은 변동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변동비 항목만 계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산중을 하고 반기라든가 연말에 부가가치에서 고정비 등의 운영비율을 빼고 이익을 산출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으로 갖고 가게 된다면 신속하게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의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집중개선 이제 5단계입니다 제약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자원이 곧 산출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약자원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인가. 5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약자원을 끊임없이 찾는 얘기입니다. 특정의 제약자원을 해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제약자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제약자원을 찾아서 해소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약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앞에 버퍼 공간을 두고 100% 활용을 하고 나머지 모든 자원들은 제약 자원에 연동시켜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제약 자원의 능력은 100% 활용이 되고 나머지 쓸데없는 자산의 활용으로 이제 발생하는 비효율은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생산 현장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산 현장을 보면은 납기를 잘 맞추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고객의 주문 명령에 대응하기 어렵다. 리드 타임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작업의 우선 순위가 자주 바뀐다. 작업 동료를 자주 한다. 바로 이제 스케줄링 일정 계획의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이 많다. 자재 결품이 찼다. 재고 관리의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이 리드 타임의 문제, 스케줄링의 문제, 재고 관리 문제가 각각 별개의 문제로 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왜발생하느냐하면은 모든 활동은 프로세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속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활동이 활동의 편차가 나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활동이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늦게, 그렇게 편차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리드 타임이 늘어지고 스케줄링이 어긋나고 자재 결품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군의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종속성의 문제와 이 편차의 문제가 어떻게 어느,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행군하는 군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행군하는 군인 중에서 몸집이 크고, 나름대로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 행군의 속도도 늦고, 자주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뒤처집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행군의 전체 속도가 느려지죠.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느려진 폭만큼한 행군 전체 대열이 느려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늦어진 폭을 포함해서 더더 길게 행군의 대열의 길이가 늘어나고 행군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개개인의 행동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늦게, 어떤 때는 빠르게 걷다 보면은 전체가 그런 편차가 발생하고 그런 편차가 행군 대열의 종속대에서 발생함으로써 전체 행군 대열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행군 대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군대에서는 제일 앞단에 드럼을 치는 선수를 둡니다. 드럼을 쳐서 행군의 보조를, 보조를 일정하게 맞춰나가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특무상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간격을 맞추라고 동료를 합니다. 드럼과 특무상사의 동료로 전체 행군 대열이 대열이 유지가 되고 일정한 속도를 낼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생산 현장에 도입하게 되면은 드럼과 버퍼와 로프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정의 제약 자원은 드럼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의 생산 속도를 바로 제약 자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드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약 자원을 중심으로. 전체 앞뒤 공정을 하나로 로프로 연결하게 됩니다. 즉, 제약자원의 속도에 맞게끔 다른 공정들의 생산 속도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약자원인 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앞에 시간 버퍼를 두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약자원이 놀지 않게끔, 100% 가동이 될수 있게끔 버퍼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드럼과 버퍼와 로프가 하나로. 작동이 될때 일정하게 이제 일정한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 현장을 보면은 하나의 라인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이 수많은 라인이 서로 통합이 될때 최종적인 제품의 수립 공정이 제품의 조립 공정이 바로 제약 공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최종적인 조립 공정을 중심으로 전체 이제 캐퍼, 버퍼를, 라인을 운영하게 되면 전체 제약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 생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 자원의 문제는 생산 라인을 보면 대단히 단순한 문제같이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컨설팅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림으로써 제약 자원이 생산 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관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했던 회사는 매출액이 대략 700억 되는 회사입니다.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요. 22개 의 품목에 7천여 개의 아이템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생산 방식은 주문 생산 방식이요. 수주율은 110%였습니다. 생산 캐퍼 대비 110%의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동률은 74%의 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 74%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 정책은 무재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의 주문을 받으면 그때 공급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재고 관리에 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절감하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문 리드타임, 고객이 주문해서 제품을 공급할 때까지의 시간이 40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은 30일로 줄여달라고 애를 씁니다. 경쟁사는 오히려 20일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제약 자원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들이 처음에는 공정에 있는 줄 알고 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 봤지만은 제약장은 엉뚱하게 공정에 있는 게 아니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산 방식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선 생산되는 7천여 의 아이템을 ABC 분석을 했습니다. ABC 분석을 한다라고는 얘기는 생산되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늘상 생산하는 제품을 부품을 A품목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많은 양을 생산하는 부품을 제품을 B품목으로 분류하고 간혹 주문이 들어오는 부품을 C품목으로 분류하는 게 ABC 분류 방식입니다. A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들은 계속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양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주문 생산 방식보다는 예측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측 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고객이 주문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시장을 예측해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B품목에서는 반은 예측 생산을 하고 반은 주문 생산을 합니다. C품목은 주문이 들어올 때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생산 방식을 ABC 분류에 따라서 달리 다르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동률이 74%에서 94%로 20% 향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 쓰지 못했던 공정을 20%를 쓸수 있는 캐퍼업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110%에 이르는 수주율을 우리 공정 내에서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울러 주문 리드 타임이 40일에서 18일로, 22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약 공정은, 에러 공정은 생산 라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바로 생산 방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제고 정책 자체가 우리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제약자원의 하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약자원은 조직 전체에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제약자원 을 하나를 해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제약자원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수많은 제약자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의 제약자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제약자원을 찾고 제약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개선활동을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성과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끊임없이 제약 자원을 찾는 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비라든가 자재, 공간의 제약이 눈에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인적 제약 제한도 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생산관리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방침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혼란을 야기하고, 그러므로서 전체 자원의 활용도를 낮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침상의 제약으로 제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제약은 시장을 조사를 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한을 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약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앞으로 경쟁력의 요소가 제품과 가격과 고객 대응에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고 시간의 이면에는 바로 제약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약자원에 대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돈을 벌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